자, 그 캐두먼 씨, 저희 사연 좀 던져주시죠. 자, 보내주시오. 자, 시작해보겠습니다. 양다리 걸친 남자친구를 받아줘야 할까요? 동갑인 남자친구가 저보다 5살 어린 여자와 바람을 피우다 걸렸습니다. 아이고. 스탑. 바로 스탑. 제 친구가 강남역에서 둘이 어깨 부둥켜 안고 걸어다니는 거를 찍어서 실시간 톡으로 보내줬고 와. 1시간 내내 미행해서 증거를 다 잡아냈습니다. 그날 밤 남친에게 톡으로 사진 10장을 엄선해서 보냈습니다. 남친이 입십했습니다. 부들부들 열받아서 남친 페북, 카스, 인스타 다 뒤져서 여자의 계정 알아냈고요. DM 보냈고요. 만나기로 했고요. 와, 빡세다. 다음날 신천역에서 만났는데 그 여자애가 남친이 여자친구와 정리 중이라고 했다며 지가 더 사랑해 줄 수 있다며 오빠를 넘기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. 자기는 절대 헤어질 생각이 없답니다. 왜 안 헤어져? 제가 바람여랑이 있다고 톡 보냈더니 남친이 번개같이 전화하더라고요. 자기가 무조건 잘못했다며 잠깐 미쳤었답니다. 스피커폰 켜고 여자애 들려줬더니 웃습니다. 웃었다고? 나랑 통화할 때는 안 이런다고. 너가 성질이 더럽다더니 정말 장난 아니구나. 막 이러더니 나가버렸어요. 잠시 후 남친이 나타나서 무릎 꿇고 빌고 난리도 아니고 자기한테 연락 와서 정말 호기심에 만난 거래요. 어제는 너무 미안해서 연락 못한 거라고. 그러네 기억도 안 날 거라면서. 보통 이 정도면 개망신 주고 둘 다 끊어야 되는데 그건 아는데 막상 사람들 많은 카페에서 그렇게 비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많이 반성하는 것 같아서 일단 받아줬는데요.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부들부들 떨리는데 지금 남친이 너무 잘해주고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하고 얼마 전에는 같이 해외여행도 다녀왔습니다. 그런데 자꾸 의심은 들어요. 그 여자애 계속 만나는 건 아닌지 더 치밀하게 바람 피운 건 아닌지 우리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요? 자, 바람 전문가 양재진 씨 해결해 주시죠. 여기서 몇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람핀 외도녀에게 주로 하는 얘기들 지금 여자친구와 정리한다 정리 중이다 너만 사랑할 거다 좀만 기다려달라 이거는 그치. 바람핀 결혼한 유부남들도 비슷한 레파토리죠 이런 레파토리 너무 뻔하고요 그 다음에 무릎 꿇고 빈 거 이게 되게 위험한데 많은 여자분들이 주로 여성분들이 남자가 무슨 잘못을 하고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빌고 하면은 이 남자가 그래도 아직까지 날 이렇게까지 사랑하는구나 많이 후회하고 있구나라고 착각들을 하시는데요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람 피고 무릎 꿇고 빌고 그래. 이거는 같이 다니는 패키지예요 얘는 그냥 무릎 꿇는 애야 원래부터 그렇죠 그냥 힘든 일 있으면 무릎 꿇는 게 버릇이 되는 거 이거는 네. 일단 일반적으로 외도, 도 습관입니다 한 번이 어려운 거고요 한 번 피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또 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애당초 이런 거는 당장 싹을 자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연애는 네. 순간의 감정으로 못 자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만 자르면 진짜 평생이 편해진 김희경 님이 정답이죠 그쵸? 네 하나 둘 셋 네. 이거 고라고 하는 놈은 똑같은 놈인 거야 이거 무조건 스톱이지 고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과거력이 있어서 본인의 경험으로 찔리는 경우나 아니면은 좀 합리화를 하시는 분 혹은 잘못된 판단을 아직 하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아닌 건 아니지 아무리 우겨도 아닌 게 맞는 게 되지는 않습니다